뉴욕 증시는 하루 종일 엎치락뒤치락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파월 의장의 입에 집중하기도 했고 또 미국 백화점 메이시스의 연휴 매출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실적 가이던스 하향을 소화했는데요. 결국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것은 매일까요? 비둘기일까요? 연준 파월 의장의 올해 두 차례 금리 인상은 강력한 전제 조건을 필요로 한다고 언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연준 대차대조표에선 보유 자산이 상당폭 줄어들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국제유가는 9거래일 연속 올라 배럴당 52달러 59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최근 급격한 상승세로 피로가 누적돼 상승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오늘 모건스탠리가 미국 원유 공급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올해 유가 예상치를 10% 낮춰잡았습니다. 자화자찬의 끝판왕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재 민주당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예산 협상에 대해 중국이 더 협상하기 쉬운 상대라며 비유적으로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입니다.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파월 의장의 입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매인지 비둘기인지 알까리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저희 글로벌 랩에서 1시간 동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해외 시황 관련해서 그리고 해외 이슈 관련해서 종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오늘 엎치락 뒤치락하는 장세를 보였습니다. 개파락하면서 출발하면서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또 아래로 내려갔다가 결국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 미국 기업들, 뭐 백화점 메이시스 같은 경우 그리고 항공사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 실적 가이던스 하향 그리고 실적 부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 부분에서 좀 약세권을 형성하는가 싶더니만 이 파월 의장은 또 입에 집중했습니다. 오찬 대담에서 비둘기인 듯 메인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분석을 앞다퉈서 내놓고 있었는데요. 결국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가 0.5%가량 오르면서 가장 좋은 흐름 가져갔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0.4%가량 플러스권이었습니다. 자, 오늘 증시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특징주 상승 종목은 아주 매우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급등 종목 두 가지가 오늘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중국에 기반을 둔 회사들이 어제도 두 종목 그리고 오늘도 두 종목 포함이 됐네요. 먼저 어제 전해드렸던 루오콩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142%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어제 60% 올랐고요. 오늘 142% 총 200%가량 올랐는데요. 이 베이징에 기반을 둔 데이터 그래픽 프로세싱 회사인데 이 중국 와이파이 시장의 선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루오콩테크가 142%가량 올랐고 또 어제 아주 집중이 됐었던 종목이죠. 올가노제네시스 장중에 2000% 넘게 오르고 결국 마감가로는 500%가량 상승하면서 급등하면서 마감했었던 종목인데 오늘도 64%가량 올랐습니다. 이틀 전에는 13달러였던 종목이 오늘 보니까 158달러가 돼 있네요. 인수합병용 블랭크체크 회사인데 이거 기업 실적 발표 후에 지금 급등하는 모습 이제 내일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도 오를지도 좀 집중을 해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복스 테크놀로지인데요. 이것도 중국 베이스 회사입니다.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솔루션 회사인데 중국에서는 유안텔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오늘 5달러 65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55% 급등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주가지수 적정 벤치마크를 알아봅니다. 어제 코스피는 소폭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있었죠. 오늘 MSCI 한국지수 뉴욕에서는 0.4%가량 오르면서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과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59달러 92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FTSE 지수도 비슷했습니다. FTSE 한국지수 ETF는 0.4%가량 오르면서 20달러 79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글로벌 시황 마감 상황 어땠는지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네, 오늘의 시장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미국 주식시장은 5거래일 연속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장중 대부분의 시간을 하락권에서 머물긴 했지만 막판 그 올라가려는 그 탄성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자,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고 종가 정확히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종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51% 올랐고요. 나스닥과 S&P 500지수 역시 0.4% 가량의 플러스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출발은 하락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 앞두고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가 첫 번째 부담스러운 요인이었는데요. 유통체인인 메이시스의 실적 부진 소식,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쪽에서 실적 전망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항공주 그리고 유통주 끌어내렸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수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셧다운 사태가 20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백악관이 좀처럼 의견 차이를 좁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길어질 것이다 라는 분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민주당 때문에 다보스 포럼도 참석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여기에서 시 주석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이 셧다운 장기화에 대한 부담감까지 오전장에서는 크게 안고 있는 주식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후장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이벤트 한다면 연준 의장의 연설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들 계속해서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인내심이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통화 정책에 관해서는 유연성을 가지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시장을 위로 끌어올리지는 못했는데요. 대체대출 축소와 함께 국가 채무액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남기면서 장중 저점을 조금 더 깊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설 이후에 Q&A 세션 이후에 결국은 지수 오늘장에서 상승으로 거래 마감이 됐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다우지수는 또 한 번 100포인트 가량의 플러스 행진 기록이 됐습니다. 자, 유럽으로 넘어가 보시죠. 유럽 역시 대부분의 시간을 하락권에서 머문 현지 시간 목요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막판 상승폭을 대부분 많이 끌어올리면서 주요 가운데 독일 증시, 영국 증시 같은 경우는 플러스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영국 주식시장과 같은 경우는 0.52%까지 상승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시황 기사에서 가장 큰 악재로 지목을 한 것은 중국과 함께 유로존 내부의 지표 부진이었는데요. 특히 프랑스와 같은 경우는 전일에 이어서 소비자 신뢰에 이어서 산업 생산까지 1.3% 감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0.1% 증가를 예상했는데 이렇게 감세가 나오면서 독일에 이어서 경제 지표 부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내부적으로 좀 커지고 있다는 부분도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시아로 가보도록 하죠. 아시아 주식시장 등락 어떻게 나왔을까요? 차익 실현 매물 소화하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1.29% 하락으로 거래 마감이 됐고요. 중화권 증시 역시 아래쪽에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와 같은 경우는 0.36% 하락으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물가 지수가 나왔죠. 자, 이 물가 CPI 같은 경우는 역시 정부 목표치를 큰 폭으로 지금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시장이 우려하고 있던 부분은 PPI입니다. 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구간에서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물론 중국 국가통계국 쪽에서는 유가 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는데 이 물가에 대한 추이도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는 부분 관심 있게 보셔야겠습니다. 대만 가권지수 조용하게 움직이면서 0.18%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신흥국 주식시장의 동향도 이어서 체크를 해보시죠. 최근에 꾸준한 상승세 보였던 곳이 바로 인도 주식시장이었는데요. 자, 이날 장에서는 인도 지수가 0.29% 하락, 금융주 주도의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계속해서 실적 시즌을 앞두고 불안감 나오고 있다는 부분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베트남 증시 같은 경우는 0.15% 상승, 말레이시아 증시 0.6% 플러스였습니다. 또 다른 신흥국 증시 보도록 할까요? 남미 가겠습니다. 남미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흐름이 조용하지만 플러스였습니다. 브라질 증시가 0.21%, 아르헨티나 증시 1% 넘게 오르면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자, 이어서 환율 살펴보도록 할까요? 달러와 최근의 약세 국면 뚜렷했죠. 5거래일 가운데 4거래일간이 약세였습니다. 오늘 저가 매수세 몰리면서 달러와의 가치 플러스였는데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낸 달러 인덱스는 0.45% 오르면서 오늘장 거래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유가 보도록 하시죠. 무려 9거래일 연속 플러스 행진입니다. 10년 만에 최장기간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간 상승폭 역시 9.7%에 달합니다. 이 주간 상승폭 2016년 12월 이후에 가장 큰 주간 상승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WTI 보시는 것처럼 그런 탄력은 다소 둔화된 상황에서 0.4% 플러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철금속 시장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금과 같은 경우는 한템포 쉬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0.4%였는데요. 하지만 금 가격 여전히 주간 단위로는 플러스 흐름 이어나가고 있다는 부분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전반적인 지수 움직임 그리고 이에 따른 이슈들 담아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까요? 김희욱 소장과 함께 하시죠.
네, 이번 주 기분 좋은 랠리 끝에 벌써 금요일 아침까지 와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연말만 해도 금요일만 되면 이제 주말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금요일은 무조건 팔고 가자 이래가지고 금요일만 되면 증시가 몸살을 앓았는데 1월 돼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주에도 TGIF, 오늘도 이제 이번 주 유종의 미를 거둘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월간 현지 소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름만 딱 들으면 벌써 신호가 들어가면 무조건 중국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를 인니라고 이제 표기하듯이 해외 외신에서도 미중 뭐 무역 갈 때는 미중 쓸 때는 US 신호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뭐 신호팩 하면 약간 바이오 느낌이 있지만 정유주가 맞고요. 오늘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신호팩 상하이 석유 회사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아웃펄폼에서 중립으로 내려잡았습니다. 특히 이번 주 초에 시티그룹에서는 뭐 시노팩, 페트로차이나 이런 중국의 정유주들을 중립에서 매도로 좀 후려쳤는데요. 이 소식에 따라서 1%대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매칭 종목으로는 SK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종합화학이 바로 이 시노팩하고 이제 합자회사를 만든 게 중화석화인데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정유사 걱정인데 그만큼 진짜 잘 먹고 잘 살거든요. 더군다나 중국이 요즘에 이제 대기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 보니까 천연가스 연료 비중을 40%까지 확대한대요. 언제냐면 2040년까지. 여러 가지 이제 포텐셜이 남아있으니까 지금 이제 유가 하락에 따른 뭐 일종의 재고평가 차손 때문에 주가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정유사에 대한 걱정은 저는 근본적으로 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투자 의견을 하향했고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트럼프 테마주라고도 불릴 수 있고 진짜 뭐 SNS의 대장주인데 요즘은요 기업체들도 IR 뭐 페이지나 팩스로 보도자료 안 뿌리고 다 트위터로 다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떤 공식 채널로서의 느낌이 강합니다.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은 약간 프라이버시나 프라이빗이라면 이거는 좀 퍼블릭 성격이 강한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는 언더퍼폼을 매수로 한 단계 올려잡았습니다. 목표 주가도 31달러에서 39달러로 뭐 그까지 8달러라고 하기에는 30%가량 목표 주가를 이제 올려 잡은 거죠. 우리 매칭 종목으로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있는데 근거는 뭐였냐면요. 주로 이제 SNS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액티브 유저라고 하죠. 18세에서 2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작년보다 올해 더 트위터 사용 시간을 늘릴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6%에서 9%로 향상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직접 반응 광고라 그러죠. 다이렉트 리스폰스 애드버타이즈먼트. 요거의 어떤 매출 비중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근거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가 투자 의견을 상향해 줬고 트위터 여기에 화답하면서 오늘 2.6% 가까운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라프 로렌. 폴로 라프 로렌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는 이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폴로 티셔츠 하나 갖고 싶어 가지고 막 엄마한테 졸르고 막 했었는데 요즘에 약간 레트로 트렌드를 등에 업고 라프로렌이 다시 뜨고 있는데 뭐 체크무늬라든가 아니면 하운드투스 같은 거의 어떤 뭐 원조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이렇게 브랜드의 풀네임을 줄이면 약간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간다 이건데 크리스찬 디오르도 디오르, 그다음에 입생로랑도 생로랑 이렇게 바뀌면서 좀 가격도 올라가고 좀 예, 퀄리티가 올라갔죠. 라프로렌도 폴로 뛰어버리고 약간 이제 준 명품 정도까지 급이 올라갔는데 니더맨 컴퍼니에서는 보유해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올렸지만 목표 주가는 122달러로 그대로 고정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올리되 요즘 온라인 쇼핑으로 워낙 박리담의 트렌드가 이제 어페럴까지 미치다 보니까 아무리 이 라프로렌이 좀 트렌디하고 그다음에 시장에 좀 기민하게 민감하게 잘 대응하는 이제 그런 얼리 어댑터들의 어떤 성격을 만족시켜주는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어떤 소비 유통 채널의 환경 변화에는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같이 냈네요. 자 오늘 시노팩, 트위터, 라프로렌까지 월가의 투자 의견 상향 종목 세 종목 함께 보셨습니다.